오늘 오피셜 이슈톡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 나가 보면 노는 거 지지 않고요. 즐길 거리 또한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엔터 사업이라든지 뭐 게임 산업들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서 굉장히 또 잘하고 있었던 또 K라는 어떤 대표적인 산업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좀 시장에서는 지금 약세장과 함께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좀 이런 좀 놀거리에 대한 산업들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까 싶어요. 먼저 게임주는 지금 신작 발표가 돼도 예전만 한 어떤 좀 강세는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예. 언제쯤에 이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 봤을 때는 계속해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3N이라고 부르는 그 3대 그 네, 게임사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네. 경우는 지금 거의 최악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당분간 좀 더 조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수는 일단 자제하시고 조금 더 관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그 위코인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당히 시끄럽고 이런 네, 논란들이 네.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 과금을 통해 가지고서 수입을 가지고 오던 이런 게임 산업에서의 매출이 이제 네. 당분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엔데믹이 되면서 집에 이제 콕 박혀 있어야 게임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할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실적은 좀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좀 재미있는 것은 넷마블이라든가 지금 그 넥슨 같은 경우는 넥슨 게임즈는 일단 3월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지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지가 그래도 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당히 좀 늦게 외국인들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가지고 여전히 좀 들어오곤 있는데 들어왔다가 잠깐 있다 나가는 여전히 단기 투자 형태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우리가 대형주로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소형에 그래도 좀 그 실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그 게임주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한 시기에 왔고 네. 실제로 그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게임주들은 당분간 한 분기 정도 즉 3분기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더 받지 않게 될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조정한다면 4분기부터는 조금 반등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부터는 저는 아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황은 지금 산업 분위기상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현재로서는 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게임주가 지금까지 과금 가지고서만 먹고 살았는데 네.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그 수익 창출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현재 게임 산업의 또 다른 숙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른 콘텐츠 시장과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의 매출 구조 혹은 이제 그만큼의 콘텐츠를 더 늘리는데 결국은 또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걸 늘리는 만큼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반대급부의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어떤 사업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이 지금 현재의 그 이 박스권이라는 혹은 조정기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3N 말씀해 주신 카카오 게임도 비슷한 뭐 양상을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치트키 같은 건데 일단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을 끼고 있다 보니까 다음 쪽에서 일반적인 그 제휴하는 라이선싱하는 게임들도 있고 그다음 모바일 게임들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그 좀 많이 그 강하게 가고 있는데 네. 특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최근 그 일본 게임들 같은 거 뭐 좀 그 경마 게임 같은 우마무스메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라이선싱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개발하는 것보다는 라이선싱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그 수익을 내는 걸 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호실적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더 나갈 수 있지만은 결국은 자체적인 역량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다음하고 카카오 자체의 어떤 플랫폼의 그 기반에 약간은 그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그 콘텐츠 시장과 협업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또 좀 잘 나갈 때 보면 메타버스 쪽하고도 같은 협업 얘기 나오면 또 주가 상승이 있었고 이런 분위기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어떤 움직임은 산업
안에서의 계속 미루어져야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온라인 게임이 넘어갔으면 또 다른 기계 뭐냐면 바로 이제 하드웨어, 특히 이제 AR이라든가 VR 게임에 들어가는 그 세팅 세트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춰져 있는 또 다른 게임들, 그다음 또 여기에 또 어떤 과금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가는 또 이런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직접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의 전환으로 가야지만 이제 또 다시 게임주가 한 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게임의 반등을 기대하기엔 조금 시일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음 좀 엔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BTS 때 활동 중단 얘기 나오자마자 하이브 굉장히 많이 꺾여졌어요. 그리고 예상됐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지금 SM 등 또 유명 또 대형 기획사 쪽에서 또 활동 재개하는 또 아이돌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다시 또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거 지금 그 우리 빅3라고 부르는 게 SM하고 그다음에 JYP하고 YG하고 세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하이브까지 들어와서 이제 빅4로 이제 네. 그렇게 재편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봤을 땐 SM하고 JYP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팀들의 플리트라고 그러죠, 보통. 네, 네. 그 전체적인 소속에 되어 있는 그 그룹이라든가 멤버들이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그 뭔가를 만들어내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M하고 JYP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반등 대기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보게 되면 SM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파라든가 아니면 슈퍼주니어 같은 이런 그 다른 그룹들, 이런 그룹들이 이제 하반기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JYP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역시 주력 아티스트를 이번에는 풀 가동을 시켜가지고 뭐 트와이스를 비롯해가지고 있지나 아니면 뭐 스트레이 키즈나 2PM 뭐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 그룹의 멤버들이 탄탄하게 뒤를 받치는 플리트로 구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도 음반부터 해가지고 각종 그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캐릭터 굿즈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지금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지금 8월에 지금 그 컴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YG 주가가 조금 더 빠지고 있고 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하이브도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게 BTS 즉 빅히트 쪽에서만 이제 커버를 했던 게 그 원팀 그러니까 그 그룹 하나 가지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뽑아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럼 후속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그 그룹이라든가 어떤 멤버들이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돌 뭐 걸그룹들 금방 이렇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BTS 이후에 그 하이브에서의 어떤 이런 좀 다음 어떤 유닛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실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가도 그만큼 더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이 뭐냐면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고서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질 데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여기서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 했을 땐 그래도 소스뮤직이라든가 플레디스에 있는 그 소속된 그 멤버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그 하이브의 자회사를 이 두 개의 그 음반 회사들이 이제 커버를 해주고 근데 지금 BTS 그러니까 빅히트 뮤직에서는 BTS가 거의 단독으로 가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 빅히트가 그만큼 이 빅히트가 이제는 더 이상 그만큼 그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네네. BTS가 그만큼 가라앉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스 같은 데 있는 르세라핌이라든가 뭐 이런 그 프라미스 나인 같은 이 걸그룹들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세븐틴 같은 그런 그룹들도 좀 올라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BTS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명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좀 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형 엔터사들 이제 하반기에 뭐 엔데믹 상황으로만 가게 된다면 네. 글로벌 콘서트들 이제 투어들이 이루어질 텐데 네.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반기에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베팅 뭐 긍정적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그 이번에 그 마마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어워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억눌려 있던 그 우리 2030 아니면 10대들의 그 억눌린 그 코로나에 눌렸던 그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를 풀려 그러면요 결국은 이런 투어가 돌았을 때 엄청난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엔터 그 아이돌 걸그룹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 집에 딸이 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따라가게 되죠. 어쩐지 다른 이슈 다룰 때보다 표정이 굉장히 밝으셔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잘생기고 예쁜 그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누구나 똑같이 느낄 거고요. 자, 그럼 증시에서 지금 앞서 이제 하반기 주도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놀거리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영화 콘텐츠, 또 드라마 콘텐츠 이런 쪽들이 또 이제 관심을 또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넷플릭스에서는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지금 칸 영화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우리 좀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슈들을 또 뉴스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네. K-콘텐츠는 하반기 어떻게 보시나요? K-콘텐츠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종이의 집 같은 뭐 이런 공동경제구역도 네, 있고 네. 그다음 또 다른 것들이 이제 후발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 넷플릭스라든가 각종 뭐 디즈니나 애플 TV 같은 이런 그 각종 OTT들이 네. 생각보다 저비용을 해가지고 고퀄리티의 영화나 혹은 시리즈를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점이란 말이죠. 네. 즉 그동안에는 그 자본 스케일에서 밀려가지고 그렇게 크게 좋은 영화를 만들지 못했던 그런 우리나라 콘텐츠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자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제약을 벗어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규모도 좀 커졌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시나리오들이 많이 이제 커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번 하반기에는 OTT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이런 오리지널 시리즈 콘텐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 또 매출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